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로 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배워볼 말은 나는 알아라는 이 말부터 배울 거예요. 나는 알아라는 말은 그렇죠. I know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왜 어제 집에 안 왔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I know, 알아.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느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 know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말을 못하지? 네, 한국말을 영어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시작을 하면 풀리는데. 그래서 이 I know라는 말은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뭘 아는지 한번 뒤에 붙여볼게요. 나는 네 이름 알아.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I know 하고 너의 이름은 영어로 your name이니까 I know your nam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네 전화번호 알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같은 원리예요. 그쵸? I know 하고 너의 전화번호니까 your phone number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phone이란 거 빼고 your number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너의 전화번호 알아. 그렇죠? I know your numb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되게 똑똑한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I know로 시작합니다. I know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 안다 그랬죠? 내가 되게 똑똑하다는 것. 내가 되게 똑똑하다는 것. 그냥 내가 되게 똑똑하다. 이말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I know, I am smart. 이렇게 하면 나는 알아, 뭐를? I am smart 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 흘러가는 느낌을 내가 경험해 보고 자꾸 반복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런 말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할수 있거든요. 뒤에 붙일 수 있는 문장은 많아요.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장이든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낌을 알면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본인이 필요한 문장을 갖다 붙일 수도 있죠. 나 네가 학교 안간거 알아.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해도 일단은 I know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감각이 익숙해져 있다면 네가 학교에 안 갔다 뭐죠? 그렇죠. You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말 붙여서 I know you didn't go to school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시작은 I know 네가 나를 좋아한다. You like m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단어. 그쵸? 너의 이름을 알아. 두 번째는 뭐였죠? 문장. 그쵸? 나는 이런 문장 한다는 걸 알아. 나 밖에 되게 더운 거 알아. I know. 덥다. 덥다는 뭘까요? 그냥 덥다는 it is hot 하시면 돼요. I know it is hot. 이러면 나는 덥다는 걸 알아. 이건데, 밖에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밖에라는 말은 그냥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outside. 그러면 나는 밖에 되게 덥다는 거 알아. I know it is hot outside.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 문법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느낌을 이 느낌을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문법을 생각을 조금 덜 하려고 하시면서 느낌을 느껴주시면 되고 전혀 문법 내용을 모르시는 초보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 느낌대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걸 해볼 건데, 그 어려운 걸 하기 전에 조금 쉬운 단계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는 알아 라고 하면 I know. 나는 누구인지 알아.
누구라 그러면 who예요. 나는 누구인지 알아? 그러면 I know who. 언젠지 알아? 그러면 I know when. 어딘지 알아? I know where. 어떻게인지 알아? I know how. 왜 그런지 알아? I know why. 이렇게 여기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난 누군지 알아? 그러면 I know who. 여기서 볼게요. 나는 누가 그랬는지 알아? 라고 하려고 해도 I know who예요. 나는 누가 네 커피 마셨는지 알아? 이 말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누가 네 커피를 마셨는지 이 말만 알면 나는 알아랑 붙이면 돼요. 그렇죠? 누가 커피를 마셨는지 누가는 후죠. who 마셨다 drank 그다음에 네 커피니까 your coffee 붙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누가 who 마셨다 drink의 과거 drank 너의 커피 your coffee 이렇게 하면 누가 너의 커피를 마셨는지가 돼요. 그러면 비슷한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누가 창문을 깼는지 알아. 어떻게 하죠? 그쵸. 일단은 누가는 뭐죠? who. 창문을 깼다니까 깼다. 깼다는 break의 과거 broke. 창문은 the window.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라고 하면 누가 창문을 깼는지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나는 누가 네 커피 마셨는지 알아.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I know 하고 누가 네 커피를 마셨는지 who drank your coffee. 이게 조금 쉬울 수도 있는 게 그가 마셨다 네 커피를 하면 he drank your coffee. 그냥 일반적인 그쵸 문장의 어순이죠. 그 제일 앞에 he 주어 자리를 그냥 의문사 후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냥 그 순서 he가 후로 바뀌면 누가 너의 커피를 마셨는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알아. I know 누가 네 커피 마셨는지 who drank your coffee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도 한번 배워볼게요. 누구를 해도 후예요. 예전에는 이게 whom이었는데 지금은 whom도 되고 who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who 같이 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해도 who. 그 다음에 네가 만났는지 그러면 네가 만났다 you met 이렇게 영어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who 네가 만났는지 you met 다시 한번요. 누구를 who 내가 좋아하는지 I like 되셨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누구를 who 내가 좋아하는지 I like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는 알아요. 그러면 I know. 누구를? Who? 네가 만났는지? You met.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죠? 확장. 어젯밤? 어젯밤이 뭔지 아세요? 어젯밤은요. Last night이에요. Last night.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 시작부터 나는 알아. I know. 누구를? Who? 네가 만났는지 you met 언제 어젯밤에 last night 이렇게까지 확장을 조금 해봤어요. 이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언제로 가봅시다. 언제 나는 네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 이런 말. 난 네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알아. 나는 네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났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자, 언제 네가 뭐뭐 했는지 라고 하려면 그쵸 언제란 말 먼저 쓰시면 돼요. 언제는 뭐죠? 그렇죠. when 네가 you 커피를 마셨는지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drank coffee 하시면 되고요. 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시는지 난 네가 언제 커피 마시는지 알아 일상적으로 라고 하려면 이거를
drank를 원형으로, drink로 쓰시면 되어서 when you drink coffee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네가 언제 커피 마시는지 알아 라고 하려면 나는 알아, I know 언제, when 네가 마시는지 you drink 커피를 coffe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어디서 커피를 마시는지 알아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when을 where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I know 어디, where 네가 커피를 마시는지 you drank coffee 마시는지니까 drink겠네요. I know where you drink coffee. 제가 좀 실수가 많죠. 그 다음에 무엇을은 뭐죠? What.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려면, 그쵸. I know. 무엇을이니까 what. 네가 원한다. You want. 하시면 되죠. 같은 원리죠. 무엇을 you want. 네가 원한다. 난 네가 뭘 찾고 있는지 알아. I know what. 네가 찾고 있다. You are looking for. Look for가 찾다거든요. So you are looking for 하면 네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네가 찾고 있는지 what you are looking for. 그렇죠? 나는 네가 뭘 샀는지 알아. 그러면 I know what you by의 과거 bought. 이런 원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원리가 익숙하게 돼 있어야 내가 편안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문법 생각 안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거는 뭐 간접문이라는 데 가서야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거는 뭐 접속사 that 이런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문법이 다 떨어져 있어요,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내가 쓸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드리는 이 가이드대로 자꾸 따라하시면서 이 느낌을 여러분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가져가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방법을 볼게요. 방법 혹은 어떻게 이런 거는 how 쓰면 됩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I know how 쓰시면 돼요. 나는 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 들어온 그 방법을 알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I know 하고 how 쓰시면 되죠. 네가 들어왔다. 그러면 you came 왔다까지인데 들어오다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come in 안으로 들어오다. 이게 들어오다예요. 그래서 I know how you come in. 이거는 들어오는지 들어왔는지라고 하려면, 그쵸? I know how you came 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요? I know how you came in. 조금만 확장해 볼게요. 열쇠 없이, 키 없이, 뭐뭐 없이라고 하려면요. without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without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단어는 뭐뭐 없이란 뜻이에요. 열쇠는, 그쵸, a key니까 열쇠 없이라고 하려면 without a key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네가 어떻게 열쇠 없이 들어왔는지 알아? 그쵸, I know how you came in without a key.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why인데, Y는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나는 네가 왜 들어왔는지 알아. 네가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려면, 그쵸? I know why 하고 you came i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문사를 써서 문장을 넣는 이 방법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 I know 하고 어울릴 만한 말들은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나는 안다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몰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know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소통을 위해서 필히 알아야 되는 거는 안다, I know, 알아. 그 다음에 너 알아? 라고 물어볼 때 do you know? 그 다음에 나 몰라 라고 할때 I don't know. 이렇게 세 개를 쓸수 있는데 I know 대신에 이세개 중에 어떤 걸 쓰셔도 같은 원리로 말이 만들어져요.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너 내가 뭐 먹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려면 그쵸? Do you know? 하고 무엇인지 알아니까 그쵸? Do you know what? 하고 내가 먹었는지 I ate 점심으로 라고 하려면 for lunch 내 친구랑 with my friend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수 있는 거죠. 확장은 늘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너 어디서 내가 운동하는지 알아? 해볼까요? Do you know where I exercise? 매일 밤마다? 그러면 every night 이렇게 되겠죠. 너 매일 밤마다 내가 어디서 운동하는지 알아? 이렇게 풀 문장을 한국말로 먼저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이미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원어민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 아 약간 이건 안 좋은 사인인데라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약간 좀 더듬더듬거리게 되죠. 왜냐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건 힘들어요. 영어로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고, 연습이라기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는 알아? 그러면, do you know? 어딘지? where? 내가 운동하는 게, I exercise. 밤마다? every night.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돼요. 이걸 하신, 이 감각을 가지신 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많이 알고, 영어 성적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감각이 익어 계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해요. 원어민들이 봤을 때. 왜냐면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몰라도 해볼게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러면 I don't know가 되죠. I don't know. 나는 몰라. I don't know. 그렇죠? 나네 이름 몰라. I don't know your name. 나네 전화번호 몰라. I don't know your number.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똑똑한지 모르겠어. I don't know I'm smart. 그쵸? 나는 누가 내 커피를 마셨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o drank my coffee. 나는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누구니까? Who 가져갔다? 가져가다는 take예요. 가져가다는 take. 가져갔으니까 took 내 가방 my bag. 난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o took my bag. 나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I don't know who I like. 나는 그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n 그가 온다? He comes. 이건 그가 온다고요. 그가 올 건지 모르겠어라고 하려면 he will come. 이두 가지의 좀 차이는 will come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걔가 올 건데 언제 올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he comes라고 하면 약간 좀 정기적으로 오는 느낌이에요. 그냥 늘상 오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comes 쓰시면 되고 언제 올 거다라고 할 거면 will come인데 꼭 지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걸 쓰셔도 돼요. 어떤 걸 쓰셔도 그냥 그 후속으로 더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냥 자세히 설명하면 되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내뱉을 때 너무 완벽하게 내뱉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대로 내뱉으시고. 왜 한국어도 그러잖아요. 잘못 얘기할 때 많고. 원어민들도 그렇고 저희는 또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고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돼요. 영어로 말하는 걸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 느낌대로.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뭘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I don't know what I 사고 싶다 want to buy. I want to buy. 라면 내가 뭘까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쵸? Do you know?
I don't know, 그 다음에 I know 이세 가지인데, 여기서도 조금만 더그 do you know라는 그 문장 확장을 내가 조금 할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는 말. 어떻게? How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란 말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How do you know? 이건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How do you가 아니고 뭐죠? I. How do I know? How do I know? 이것도 한 단어처럼 자꾸 익히시는 거예요.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이름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your name? 나 네가 뭘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what you ate? 점심으로 for lunch. 네가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what you ate for lunch? 이 생각이 이렇게 가는 생각이 자유롭고 덩어리덩어리 덩어리 청크가 있으면 영어로 말하는 건 이렇게 쉬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아니, do you know? 아, do you know? 몰라, I don't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나는 알아, I know. 그 다음에 하나 더 어울리는 게 뭐냐면 tell me or tell me. 나한테 말해줘. Tell me,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하려면 can you tell me? Tell me, please tell me. 다 똑같은데 가장 쉬운 건 tell me예요, 그쵸? 그냥 여기서부터 익히시는 거예요. Tell me. 그러면 말해줘가 돼요. Tell me 하고 지금 우리가 봤던 뒤에 부분 있죠? 다 붙일 수 있어요.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Tell me your name. 네 전화번호 좀 얘기해 줄래? Tell me your number.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 좀 해줘. Tell me I'm smart.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 좀 해줘. Tell me you like me. 그렇죠? 야, 누가 내 가방 가져갔는지 얘기 좀 해줘. Tell me who took my bag. 그렇죠? 너 어디 사는지 얘기 좀 해줘. Tell me where 네가 산다. You live. 그렇죠? 너 여기 왜 왔는지 얘기 좀 해봐. Tell me why. 그렇죠? 네가 여기 왔다. You came here. You came here. 네가 왔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미지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두 덩어리죠. 이렇게 두 덩어리 말하는 느낌으로 이런 말들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덩어리 말하고 뒤에 조금 확장할 수 있었죠. 영어는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는 그냥 단어 나오듯이 How do I know?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요. 너 어떻게 아냐? How do you know? 그쵸?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Nobody told me. Nobody told me. Nobody told me.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누가 너한테 얘기했니? Did anybody tell you?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50일 영어에서 계속 이런 강의를 제가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강의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 분명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연습하시고 몇 번씩 반복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슷한 강의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슷한 거네. 왜 이렇게 똑같은 거 같지? 이미 아는 거 같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어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는 딱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간단하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영어로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원어민처럼 영어를 어휘도 많아지고 정말 뭐 미드도 알아듣고 뉴스도 알아듣는 것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좀 노력을 요하는데 간단한 의사소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500단어, 1000단어, 그 정도 선에서 저처럼 간단하게 의사소통하는 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반부에 잔소리가 많아졌네요. 자, 그만하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